캐스터 박은지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부르이웃 돕기 행사. 제가 캐롤을 부르는 동안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해주세요. 전화 한 통에 1,000원. 제가 하나도 안 떼어먹고 부르이웃에게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더베. 노래하고 맞지도 않는 춤을 추고 쟤 저 갈수록 미쳐가는 것 같지 않냐? 뭐가? 귀여운데. 올해 우리 집은 기부 어디다 해? 글쎄다. 그동안은 준혁이 생각하면서 전국 보육원에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이제 준혁이도 찾았으니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만! 올해 기부는 거기다 하면 되겠다. 준혁이 키워준 보육원에다가.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웬일이냐? 네가 아이디어란 걸 다 내고. 아버지도 참. 가만. 금년엔 그냥 돈만 주고 올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이벤트 같은 거 좀 하면 어떨까? 준혁이가 있던데. 아이고, 웬일이냐? 네가 아이디어를 두 개씩이나 내고. 아이고, 아버지 참. 어때, 이벤트? 무슨 이벤트를 하자고? 아무거나 뭐 노래도 하고 우리끼리 짜서 연극 같은 거라도. 웬일이냐, 네가 이... 아이, 그 가만 좀 계세요, 아버지. 우리가 노래나 연극을 뭘 할 줄 안다고 그런 거래? 아, 지금 배우면 되지. 재밌을 것 같은데. 준혁이가 있던 데라 의미도 있고. 안 그래? 그래, 재밌을 것 같네. 얘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치? 예, 좋아할 거예요. 거긴 볼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연극 같은 건 특히. 그거 봐, 한번 해보자. 우리 가족끼리 같이 뭔가 해본다는 의미도 있고. 야, 민혁아, 우리 가족끼리 연극하면 재밌겠지? 연극? 오, 재밌겠는데? 그런데 무슨 연극을 해? 그러게, 말이 그렇지. 갑자기 무슨 연극을 언제 준비해서 하냐? 아, 지금 정하면 되지. 크리스마스 캐롤 어때? 스크루지 영감 나온 거. 웬일이냐, 네가? 아, 그만 좀 하시라니까요, 진짜. 스크루지 영감? 그거 영감 문장 계속 나오고 별로 재미없잖아. 영감은 누가 하고? 당신이냐고? 뭐 내가 해야 되면 해야지. 그게 뭐가 재밌겠냐? 애들 지루하기만 하지. 아, 재밌게 만들면 되지. 아이고, 자식, 지가 연기 주인공 하고 싶어서 하자고 그러는 거만. 아니, 아버지 지금 좀 조용히 하시고요. 자식, 왜 말만 하면 짜증이야? 아이고, 진정하시고요. 해줄 거면 애들 나오는 걸 해줘. 그래야 애들이 좋아하지. 안 그러니? 뭐든 다 좋아하긴 할 텐데 또래가 주인공인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성냥팔이 소녀 어때? 그건 애가 주인공이잖아. 스크루지 영감 좋은데. 성냥팔이 그걸로 하든지 말든지. 연극이면 연출이 있어야 할 텐데 연출해 주시면 어때요? 내가? 아, 하긴 뭐 내가 고등학교 때 연극반이었지. 그럼 내가 연출을 맡도록 할게. 대본부터 써야겠다. 니네 올해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뭐 받고 싶어? 아빠, 나 스마트폰 알았지? 난 변신 로봇 드래곤 시리즈 8000. 가지고 싶은 게 되게 구체적이네. 야,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산타 할아버지한테 빌어야지. 그동안 너네 착했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 텐데. 에이, 왜 이래? 어? 뭐가? 산타 할아버지가 어딨어? 아빠가 산타잖아. 어? 근데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산타야? 에이, 아빠, 나 스마트폰 알았지? 난 변신 로봇 드래곤 시리즈 M8000 알았지? 니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나한테 그래? 그럼 아직 애들이 산타 믿는 줄 알았어?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잖아. 아, 쟤들이 늦은 거지. 요즘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런 걸 아직 믿어. 아, 뭐야. 아, 좀 되게 섭섭한데? 뭐가 그렇게 섭섭해? 아니, 어릴 땐 산타를 좀 믿어야지. 벌써부터 저러면 어떡하냐? 동심도 없이. 뭘 어떡해. 안 되겠다. 애들 동심이 이대로 깨지게 놔둘 순 없지. 쟤들 동심은 내가 지킨다. 뭘 어떻게 지켜? 이미 다 하는데. 그 생각 돌려놓으면 되지. 오케이. 자자, 발표를 좀 할게. 무슨 발표? 아, 보육원에서 할 연구요. 자, 대본을 다 썼고 우선 역할을 좀 나누자. 우선 총감독은 나고 무대 장치 및 소품은 노준영 노민요. 알았어.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는 노수영. 뭐? 나 안 돼. 나 그날 약속 있어. 야, 너 그날 약속 있으면 어떻게 해? 너 성냥팔이 소녀 할 사람이 우리 집에 너 말고 누가 있다고? 왜? 없나? 어쨌든 난 안 돼. 약속 있어. 야, 너 하지도 않을 거면서 왜 성냥팔이 소녀를 하자고 그러냐? 웃기는 애네, 얘 진짜. 미안. 내가 미쳤나 보지? 별 생각이 없었어. 아, 지금 와서 미쳤나 보지라니.
안 돼! 너 해! 엄마? 나 안 돼! 야! 너 무책임하게 이럴래? 야! 진짜 어렸을 때 아빠가 직접 산타를 봤다니까. 에이, 왜 그래? 에이, 말도 안 돼! 니들 참, 아빠가 봤다는데 안 믿는 이유가 뭔데? 아빠, 생각을 좀 해봐. 산타가 핀란드에 산다면서 어떻게 하룻밤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동시에 줄 수가 있어? 게다가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주려면 선물보따리 엄청 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썰매에 다 담아? 또 그 많은 선물은 다 무슨 돈으로 사고? 일단 사슴이 하늘을 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넌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 놈이 그게 왜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외계인은 있지.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 내가 엉터리라고 말했지? 잠깐만. 그건 그렇다 치고. 좋아. 내가 이건 니들한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긴 하는데 니들이 하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을 하긴 해야겠다. 뭔데? 사실 산타 한 사람이 전 세계 어린이들한테 다 직접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야. 그럼? 산타가 나라마다 동네 단위별로 해당 산타를 다시 정해준다고. 뭐 한마디로 새끼 산타 같은 건데 그런 새끼 산타들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자기 담당 구역별로 선물을 나눠주는 거야. 뭐 일종의 택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헐, 무슨 그런. 그럼 선물 사는 돈은? 그 돈 누가 내? 그거야. 니네 유니세프 알지? 어린이 후원하는 단체. 거기서 다 내줘. 아마 사슴도 거기서 지급해 주는 걸걸? 에? 그게 뭐야. 자, 그만하고 다 먹었으면 얼른 일어나서 이 닦고. 이러다 학교 늦겠다. 이따 저녁 때 아빠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게 뭐야? 각 동네별 담당 산타가 택배처럼 선물을 갖다 준다고? 그냥 아빠가 선물 준다고 하는 게 훨씬 따뜻하고 의미 있겠다. 이미 판타지 깨질 대로 다 깨진 것 같은데. 무슨? 그래도 실제로 산타가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낫잖아. 지켜봐. 내가 제대로 산타 믿게 할 테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준비를 해야겠는데 이거?